아직 멀었어요. 다 돼가? 나 이거 입으면 되겠지? 아유, 옷차림 왜 그래? 왜? 왜 이상해? 왜 맨날 옷을 이렇게 입어? 셔츠는 넣어서 입어야지. 어디 보자. 넥타이도 좀 이상하다. 아, 나 몰라. 출근해. 자기 오늘 늦게 나가나 봐. 에이, 오늘부터 30분 늦게 나간다고 말했잖아. 네, 이사님. 네, 기획 예산안이요? 네, 곧 가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작년 건데? 에이,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내가 하지 뭐. 아, 이제 인사채용 보고서만 보면 끝인가? 아.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미나야. 엄마 이제 다 정리돼 가거든? 곧 갈게. 기다려. 여보, 나왔어요. 여보. 왔어? 아니, 사람이 들어오면 좀 인기척도 하고, 어? 아는 척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왔어? 집이 엉망이면 좀 치워놓고 있지. 아니, 누구는 하루 종일 집안 걱정해. 아니, 야근하면서도 집안 걱정돼서 혼났는데. 야근 한두 번 해. 뭐 걱정이 이렇게 많어. 뭐라고요?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얼른 씻고 자. 아이씨, 저희가 진짜. 어떠세요? 주변에도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충성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네. 저 드라마에 나왔듯이 정말 아침에도 자기 일도 바쁜데 남편 다 챙겨주고 직장에 가서도 또 밑에 직원들 못한 것까지 자기가 다 챙겨서 하고 그렇다고 말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하면서 그냥 묵묵해 나가는 사람들. 네, 알아주겠지. 언젠가 나의 이 노고를, 이 생을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성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가끔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남편이 별로 도와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일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섭섭해지기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일에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늘 희생하지만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한 그러나 늘 걱정이 많아서 회사에서도 집안 걱정, 집에서도 또 회사 걱정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 ISFJ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배웠듯이 ISFJ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현실형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감정형인 사람이어서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정리형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한마디로 의무 수행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충실되고 주변에 항상 희생적인 그 우리의 그 어머니, 한국적인 그런 어머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냥 뭔가 일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의 그 바로 유형이 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국적인 어머니상이라고 할까요? 현모 양처형 네.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주기능이 어떤 건가면 역시 또 현실형이에요. 우리가 ISTJ 할 때도 그 주기능을 공부를 했었는데 ISTJ하고 비슷하게 ISFJ도 주기능은 현실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기능이 감정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보지만 사람에 관계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그 뭔가가 무슨 어떤 미래적인 거나 그 아이의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 보이는 거가 오감으로 보이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저기 추우니까 따뜻한 내복이 필요하겠구나. 아 얘가 오늘 늦게까지 오니까 도시락이 한 개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걸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주변의 일들을 제일 많이 챙겨서 이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 무슨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봉사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탁탁탁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또 마음까지 가잖아요. 그 F라는 그러니까 감정형이니까 거기에 마음까지 아,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런 마음까지 같이 가니까 아주 뭐 최고로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열등 기능이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거나 미래의 모습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차 기능이 또 사고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미래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저 걱정만 많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할머니들이 80된 할머니가 60된 아들 보고 아침에 나가면서 얘 오늘 차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사람 조심하고 이러고 참 걱정이 많아서 그게 이제 배려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얘기했던 그 많은 걱정들이 바로 이분들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기는 하지만 허구한날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오늘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그게 걱정이 일어나지 않을 95%를 날마다 걱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앙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너무 사서 걱정을 하시니까. 네. 이 사람들은 참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숙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무대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서는 것보다는 하여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누가 앞서라 그러면 아, 난 됐어 됐어 난 뒤에 있을게. 난 옆에서 눈에 안 띄게 도와줄 때 더 일도 잘하고 훨씬 더 나는 그게 행복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도 아 이렇게 일 하셨는데 한번 와서 인사하시죠. 한번 제가 이름 좀 이야기할 때 그때 일어나세요 이래도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힘드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부러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워낙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고 그렇지만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잘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다 리모컨처럼 조정을 하고 있다기도 해요. 그래서 숨은 권력자라는 얘기를 가지고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나 하면 굉장히 끈기 있게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한 가지 목표를 잡으면 그거를 조용히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이루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라는 것은 정말 끝없는 헌신과 희생의 그런 정신의 어머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이런 분이셨는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TV를 봐도요 가만히 테레비를 보시는 일이 없어요. 밤을 까고 있다든지 사과를 깎는다든지 뭘 깎아서 가만히 손을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하고 계셔서 왜 하시냐 그러면 내일 너네들이 먹고 가야지 될 거다. 이거 이제 명절에 쓸 거다. 뭐 이러면서 계속 챙겨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너무나 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봉사를 해야지 되니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냐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심한 아까 그 남편 같이 말이죠. 그렇게 집안을 그렇게 좀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했으니까 우리 애들 숙제도 봐주고 남편이 집안이라도 좀 정리해주면 나를 좀 봐주겠지.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어떻죠?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성격이니까 그렇게 생각도 안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서운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정말 정말 그 서운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서운해서 속상하고 분해서. 이 ISFJ 어머니들은 항상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들도 자기는 잘 안 먹어도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좀 안 입어도 아이들한테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속옷 같은 거는 그냥 다 떨어진 거 입고 지내면서 남편은 좋은 옷 입히고, 이렇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정말 좋은 엄마들이죠.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북어대가리 이야기 있죠. 그 나는 됐다. 너네들이 다 가운데 토마 먹고 나는 대가리가 맛있다. 이러는 거 우리나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대가리만 모아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엄마한테 보내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서운해하는 거잖아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사실 이 엄마들이 그렇게 잘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는 꾹 참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해줬는데 정말 몰라준다는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슬퍼지고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이 ISFJ들은 뒤에서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가서 손잡아주고 엄마밖에 없어 고마워 그리고 또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줄 때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정말 더욱더 그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ISFJ예요. 조직이나 학교에서도 정말 규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한테 말도 잘 듣고 얘네들도 또 모범생이에요. 신실한 모범생이죠. 네, 하여간 관계에서 너무나 잘하려고 그러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고요. 항상 신중하게 모든 걸 처리하지만 얘네들은 하여간 주목받으면 힘들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대학원 가르칠 적에도 이 ISFJ 보면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에 좀 항상 이제 애들이 다 어지러 놓고 나가지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 ISFJ 학생은요, 남보다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어느 날 보면은 그 저기 걸레하고 이런 다 이렇게 그 퐁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닦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한번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 소리소문 없이 그리고 그게 내 일이려니 하고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끈기도 많고 굉장히 그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시간을 정말 아껴 쓰고 또 그 ISTJ도 그랬지만 ISFJ들도 굉장히 절약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사도요 정말 모든 것을 비교해 보고서 이걸 사야 되냐 지웠다 썼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림을 아끼는데 신기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꼭 반대하고 꼭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기의 답답한 부분이 아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걸 인정 못 받을 때 참 속상해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렘린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정말 신뢰가 되는 관계가 아니면 자기 속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닌데도 얘기하고 나서는 이거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뭐 어때서?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주변의 얘기들이 드러나는 거 또 그게 알려지는 거 또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 절대로 안 알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조용히 안 보이게 그렇게 눈에 안 띄게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는 사사사사사사 이런 일들 다 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ISFJ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또 예의 바른 걸 참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잘 갖춰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격식에 맞게 잘 해드리면 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예의 없이 굴거나 뭐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좀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그 생신이라든지 그런 거가 오더라도 이런 유형의 어른들은 야, 다 필요 없다. 야, 이제 너희가 무슨 돈이 있겠니? 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런데 이 잘 보시면 내향적이고요. 감정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큰일 났어요. 이분들은요, 어떠시냐면은 정말, 정말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렇게 돌봐주고 사람들한테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한테는 정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잘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예쁜 거 입으셔야 돼. 이제 그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세요. 이번에 어머니 받으실만 해요. 하고 막 하면 속으로는 아유, 네가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해줬거든요. 이거 우리 딸이 해줬거든요.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내향적이면서 감정형들이 이제 앞으로 한 분이 더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정리형 분명히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그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항상 내향적이어서 남에게 자기 얘기도 잘 못하고 또 감정형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병이 많이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속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분들이 워낙 얌전해 보이세요. 그 저희 남편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잖아요. 얌전하고 조신하고 여자답고 뒤에서 희생하고 왜 안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말이에요. 사람이 다 반대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 유형들이요 보면은 이상형들이면서 전혀 반대하고 결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좋아한다니까 자기가 없는 거 좋아해서 결혼을 갖고는 왜 그러냐고 이해 안 된다고 그래 우리 결혼 생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사고형들이 이해할 적에는요 너무 얌전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상형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주변에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도와주는 걸 잘하기 때문에 무슨 꿈꾸는 이야기, 되돌아오는 일 같은 거 이런 상상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라도 끝내놓고 하시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막 뭐 이건 분명히 될 거야 하고 근거도 없는데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상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 아유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일 적에는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충성되게 하지만 오히려 그 이 권위자의 역할에 있을 적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